안녕하세요. 숲속 일기입니다. 내년 농사를 위해서 똥개야. 털을 고르고 있습니다. 똥개야, 왜 왔어? 원래 과수원을 하던 땅이었는데 한동안 관리를 하지 않다가 아예 뒤엎어버렸습니다. 와, 돌이 정말 많죠? 이, 태평이. 태평이 보자. 이 해봐. 이도 안 겨울에 할까요? 태어나 깡총깡총 뛰어다니던 태평이는 얼마나 자랐을까요? 오늘은 드론 선생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려 오셨습니다. 귀한 인력이신데 친히 먼 곳까지 와주셨어요. 촬영을 다 하고 날이 너무 좋아서 집 앞 청보리 밭에서 그냥 자리 한번 깔아봤습니다. 콩떡이가 신났네요. 아파트에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강아지와 함께하는 삶. 넓은 땅에 목줄 없이 흙을 밟고 풀내음을 맡으면서 주인과 달리며 노는 이 강아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요? 그저 모든 것은 자연에 맡기고 자연에 순응하는 이 삶이 가끔은 답답하고 아플지언정 마음은 한없이 편안하기만 합니다. 때때로 일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아 이럴 때도 있구나 라며 지나가 보고, 일이 너무 잘 풀릴 때는 맑은 하늘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는 작물을 보는 것처럼 너무 들뜨지도 않은 고요함 속에 행복을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. 시골에 살다 보니 반려동물 등록이라는 것도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하지만 진정한 반려인이라면 꼭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반려동물 등록 기간인 건 다들 아시나요? 동물농장의 동물 등록 패키지로 저도 강아지 두 마리를 이 기회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. 적어야겠다. 제일 누르지 말라는 스티커까지 주셨네요. 이거는 뭐지? 이거는 대변할 때 강아지들 들고 다니는 그건 같다. 이것까지. 너무 좋다. 이거 간편하고. 번호가 있는 목걸이.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 아마 반려인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알려드려야 할 좋은 정보인 것 같아 제품 지원을 받았습니다.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고 10월부터 한 달 동안은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.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영상을 보시는 지금 온라인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1분 만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.